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가 파스칼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휘둘리고 흔들리는 존재. 그러나 그렇게 나약하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인생의 그 결과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듯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는 비전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같아야 행복할 수 있지 생각이 다르면 계속 대립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많은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서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생각이 다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 역사상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6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의 생각 하나 잘못된 것,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인류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만 핀세트 필 박사가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생각 바꾸기 위함이에요. 아멘. 믿음은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에 노예되어 어둡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 삶에 지치고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여 자기가 싫어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 시발점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정욕으로부터 막 솟아나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라이드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하나의 생각에 고립되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다른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public service라고 하죠. 이 공식적인 예배는 그냥 이렇게 누구나 들어도 되는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뭐 여러 예배가 많은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영적 전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생각에 묶여있는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고 빛의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많은 삿바씨름을 해요. 그래서 고정되고 고립되고 어두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불도저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막 밀고 들어가 그 어둠의 생각을 확 몰아내어 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묶어두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있어야, 나의 마지막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을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묶여 있어요.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신앙은 나의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틀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푼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어야 예수의 사람이지. 따라합시다. 교회 나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이 딱 고립된 사람들이 힘들어요. 종교 지식으로 고립되고 자기 생각으로 딱 고립돼서 그걸 철벽을 쌓는 거예요. 철벽을 쌓아서 무너뜨릴 수 없도록 절대 들어오지 마라. 설교는 해도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만 나한테는 못 들어와. 이런 사람 있잖아.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까? 그런 사람, 목사님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을 만나려면 머리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천없는 종교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나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저 딸이 엄마 나 성령 받았어 이러더란다. 어떻게 받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내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너무 기뻤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난 내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도 성령 받아봐. 그래, 엄마는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내가 엄마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줄게. 생각이 고립되면 안 됩니다. 내게서 생각이 쑥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사귀던 사람들이 사람 중에 나를 등돌리면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지. 죽니 사니 사람 믿을 것 못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냐?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이 있는 거야. 옛날 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 오는 거고, 지금 사업이 망해야 새로운 출발이 오는 거지. 사업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악한 생각이 뭐냐면, 꿈이 뭐냐면 안정이에요. 삶의 안정.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꿈이 내 삶의 안정에다가 두면 안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놓은 우리들의 영혼이 내 껍데기 고갯덩어리에 불과한 육체를 먹여 살리는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이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어리가 되어 나 아닌 타인을 기억하고, 나 아닌 민족을 기억하고, 나 아닌 열방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지. 그저 고깃덩어리 먹고 사는 것을 초점 삼아, 그것이 먹고 살만한 한 것을 성공으로 포장해서 육체의 껍데기 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안정되어도 더 큰 일을 위하여 사업을 확장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꿈을 확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송도에 와서 개척했을 때 성도들 많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뭐 바쁘지도 않으니까 포스코에 가서 3년 좀 더 됐어요. 3년 동안 그 뭐지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때 넘겼지만 신우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한 이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책상 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두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둬야지. 세상 사람들은 핏깃 들고 내 밥그릇네라고 데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 신앙 정신이 아니에요. 왜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요 개척할 때부터 절대로 하나님 이 상가에 오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내 제발 빨리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쫓겨나가야 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영상에서 한 군데 3년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한 상가는 3년 반이 있었다. 송도 와서 월세 내면 3년 반 만에 딱 털어내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저 인생을 쫓아가 보세요. 한 군데 저는요 주인이 나가라면 돈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장로라고 예수 믿고 목사라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20일 금식을 할 때 내가 불신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불신자를 알게 됐느냐? 목사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니까 돈이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돈 걱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따지지 말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내가 통곡하게 된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핵심이 뭐예요? 너 먹는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부터 키워라. 예수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돈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아니라 불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의 영혼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 가식과 이 엉터리와 이건 완전 사기지. 내 영혼도 믿지 못함, 내 자신도 내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거 밖으로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딱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되고 싶다고.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이라는 가치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지금의 김어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 직장 떨어지면 미약가라도 끌면 되잖아.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시리라. 아멘.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사이즈를 키운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꼬리바지 말고 생각의 폭을 넓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면 조그마한 모탈이 앉혀놓고 그거 가지고 내날 믿고 거기 오나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자꾸 거물을 키우야. 거물을 키우야 고기가 안 드는 거물도 있고 드는 거물도 있고 그러지. 큰 거물에 고기가 크게 들립니다. 낚시도요. 붕어 낚시와 상어 낚시가 낚기 바늘이 달라. 여러분 고동이 작은 새끼 고동이 태어나면 조그마한 고동 껍질에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납니다. 안전하다. 고동은요 껍질에 딱 들어오면 정말 평안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제 죽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 딱 주우면 물 안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고동이 거기서 크잖아. 크면 이게 어릴 적부터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더 커질 수 있는데 너무 몸이 좁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런데 너무 좁아서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띵기거리고 하면서 큰 빈 껍질을 고두 껍질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죽게 도저히 못 살게 될 때 그걸 버리고 애 때문에 막 빈몸으로 바다로 큰 거 고동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큰 집 생긴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지금 제가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 그만두러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둬야 돼.
내일 직장 내놔라! 빚게 들지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 나 다른 일 하라고, 더 큰 일 하라고 이러시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회장인데 나는 동장입니까? 이래야지. 어? 왜 나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울타리를 깔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합시다. 저는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난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왜 남의 교회 가서 밥풀이 하려고 그럽니까? 목사가 되면 개척해야지. 전 지금 계속 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 춘천도 개척한 거, 여기도 개척한 거, 다 개척한 거예요. 그 전에 실패도 했다니까. 아,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사람이 됩니까? 네. 여러분, 얼굴이 변질변질한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이야. 인생의 쓴맛을 못 보는 사람이야. 인생의 쓴맛을 못 보고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껍질을 벗기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주시면 평안함이라는 과거가 주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세상, 더 큰 꿈을 향하여 그 작은 작은 껍질을 버리라는 거야. 껍질을 볼 큰 껍질로 들어가기를 안 죽습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쌓아 올린 울타리 속에 안전하다.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주님이 또 다른 큰 집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생각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귀중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그 뭡니까? 성육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종의,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그 모지고 첫 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사야는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사야 53장 5절 쭉 뒤에 가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아멘.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상함은, 채찍이 막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은 바로 여러분의 신분 세탁을 위하여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자존감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반란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져서 살기 위하여 거지 속을 속에 들어가 청소년기를 거지들과 함께 살았어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는 결코 거지의 정착 중 있지 않아요. 거지들을 변화시켜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DNA, 변화된 DNA예요. 왕자의 DNA는 있으면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세속적인 DNA 가지고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굴하게 살지도 말고, 돈 나며 돈 냄새 맡으며 평생 돈의 노예로도 살지 말고, 아멘 합시다. 근력이 아부하지도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꺾게 힘주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그 집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돈 앞에 아부하지 않고 사람 앞에 아부하지 않고 정의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여기 어제 집사님이 며칠 내한테 이런 이야기,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교회에 와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위선적이고 야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거야. 또 다른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또다시 위선 떨고 가식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믿으면 돈 앞에 약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 왜 사람 앞에 약합니까? 사람 믿고 살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믿으면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소중한 존재이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음의 이름으로 삼바된 우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불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어? 돈 좀 떨어지면 기가 죽습니까? 사람 떠나갔다고 왜 기가 죽습니까? 사업 좀 안 된다고 왜 고개를 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사람의 색깔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오늘 돈 믿고 세상 나가지 말고 예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된다니까. 된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며칠 전에 어떤 완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완수 집사들끼리 모여서 저를 아는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 몇십억 준다는 것도 다 버리고 맨손으로 또 시작하는 걸 봤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 한 30억 가지고 시작했으면 지금 우리 송도 가난교회 있을 줄 압니까? 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뭐였냐?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내가 보겠다는 거지. 이해가심을 하면 춘천 가난도 그렇게 일어났고 지금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럴 바에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잖아. 그거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진다면 가슴이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 되지 마셔. 돈이 떨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합시다. 지금의 사업이 망해야 큰 사업 된다니까. 어?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합시다. 예수님 믿고 살자. 아멘. 자, 3장 1절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따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저는 구약을 읽다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몸부림친 시절이 많아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수없이 몸부림쳤어요. 나 주님만 생각하면, 일어나면 주님만 바라보면 살리라 했는데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 전화만 받으면 잊어버려. 30분도 주님만 생각했던 시간이 없어. 기도만 하고 있어도 잡념이 들어와 있어. 근데 분위기가, 나는 안 그래요 그런 분위기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해바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바라기면 해바라기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 그전에 살 때 정원에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바라기를 딱 보니까
아침에 딱 동쪽에 태양이 탁 들어오면 고개를 바짝 들고 환하게 해바라기 하고 이러면 안 본다? 안녕하십니까? 달리아 해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본다? 그래서 너무 해가 좋으니까 온 하루 종일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까지 고개를 조금씩 돌립니다. 저녁에 서쪽으로 딱 봅니다. 해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해님 하고 또 밤새도록 돌아갔던 이 목을 갖다가 동쪽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동쪽에 또 해가 딱 들고 안녕하세요 해님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야.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돈바라기가 많아. 말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돈이 약해. 기가 막히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주바라기가 되라고 하잖아. 주바라기. 아침 일어나면 주님 바라보고.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DNA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여러분 매일 밤 기도를 우리가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30명이 같이 계속 와요. 이 우리 그리고 엄마 따라 기도하러 나오는 아이들이 통제하지 않은 자기들이 놀아요. 그런데 놀다가도 기도만 해준다 하면요. 앞으로 달려옵니다. 어제도 내가 너무 기우어서 다 했더니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성령을 받아. 그래서 엄마들이 놀래요. 엄마들이 딱 이야기합니다. 내보다 낫다. 아이들이 말하는 게 어디서 그런 영적인 말이 나오는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밤마다 조문만 할 때 기도 나오세요.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달라. 다르다니. 주일학교 우리의 주일학생들이 한 300여 명이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50일의 기적에 나오는 아이들하고 같은 우리 교회라도 50일의 기적에 안 나온 아이들은 이게 완전히 컬러가 다르단다. 아멘.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해요.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 돈 벌 줄 모르지. 그래 내 돈은 내가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일만 해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이 거꾸로 있는 돈도 못 가지게 해. 두부리 옷도 가지 말고 지팡이와 전대에 돈도 가지 말고 두부리 신도 가지 말고 지팡이 위에 아무 맨몸으로 홀몸으로 가라. 이걸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이걸 원칙으로 말씀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돈 가지고 세상 나가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야.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정말 그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작이 돈으로 시작되지 말기를 원하고 아멘. 좋은 여건으로 시작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처음에는 그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공허할지라도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렇게 일어나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정욕으로부터 출발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장을 좀 던지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살아왔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실히 신앙이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좀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어제 내가 청년하고 밥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말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런 이유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 자기는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다 졸업했는데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별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시면 그것까지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꿈은 아이들도 갖는 건데, 근데 왜 그걸 기도해 깨닫느냐 이 말이야. 왜 그걸 강요해 깨닫느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주여,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십시다. 제가 송도 가나안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원하는 선교만을 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만이 느끼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간 많았어요. 정말 절망의 벽 앞에 선 적도 많고 정말 돈이 뭔가 해야만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돈부터 안 주더라. 그냥 그 마음, 절망 앞에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더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때가 되니까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더라면 저는 지금 지하에서도 못 벗어나요. 지하에서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다 두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 껍데기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난 나름대로 예배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미 늦었어.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을 주시거나 현실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꿈 말입니다. 그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내 가슴에 꿈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내가 살지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원대한 꿈이 내게 들어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하고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이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딱 중단해버리면 인생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가 꾸고 있으면 그 꿈이 나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한 꿈을 꾸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꿈이 저 영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 몸은 언젠가 영국에 가 있게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이렇게 그제도 조그만 선말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꿈을 준 한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아, 너 지금 너 집에서 눈을 뜨면 작은 바다를 감싸고 있는 산밖에 보이지 않느냐. 철아,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봐라.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넓은 바다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탁 빛 끄덕는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마산도 있단다. 어? 지금은 총구석이지만 저 바다를 지나면 진해도 있고, 아멘, 저 바다를 건너가면 태평양도 건널 수 있고 대서양도 건널 수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단다. 그래서 그 시골에 갇혀있지 마라. 너 눈을 크게 열어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받아들이면 그 꿈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나머지의 삶을 산 뒤에 주님 앞에서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랬을 때 나 열심히 교회에서 폼만 잡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뒤언저리에 정말 진주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족적들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땀을 흘리십시오. 그걸 위해 꿈을 꾸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꿈을 주시고 내가 꿈을 꾸면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아버지 하나님.